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편 119편 들어가자. 119편은 지금까지 시편을 증거한 바로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분의 규례를 따라 윤례를 따라 그분의 생명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생명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이 땅을 걷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법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119편이에요. 119편을 들어보면 암송환자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막연한 예배 속에 믿음 생활하는 종교가 아닌 항상 살아 역사하는 생명법에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그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며 일상의 죄와 삶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해방되어가고 있는 영혼들의 실상이에요. 이 은혜의 가르침을 받고 이 은혜의 가르침의 생명을 본 자들은요. 그 가르침대로 행함으로 또한 그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해서 온몸이 거절할지라도 싸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생명 속에 믿고 행한 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돈, 명예, 권세를 쫓지 않고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지 않고 육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쫓지 않고 육신의 만족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오히려 육체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영혼에 해를 여겨서 자신의 영혼을 성결에 이르게 하고자 그분의 생명을 쫓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이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분의 규례와 윤례가 영원한 생명인 줄 그 법을 따라 행한 자는 알아봅니다. 내가 이 생명과 이 규례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사오니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려오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습관과 관습을 쫓지 않고 또한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며 육체의 위익을 쫓는 삶들과 같이 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율법의 의로움으로써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종교생활하는 자도 아니고 가식적인 형식적인 예배자도 아닌 그분의 계명의 법을 따라 그분의 윤례를 따라 그 가르침에 따라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예요.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의 법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법을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119편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법을 내가 지켜 주님께서 가르친 그 규례와 윤례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올지라도 아버지의 윤례와 규례를 내가 지키리되 아버지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해놓고 그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고 현장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그분의 법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화를 내고 분노하며 주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에 대한 부인하는 모습을 자신이 매일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 규례와 윤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려고 하겠죠. 지금 내 몸에 일어난 감각의 현상을 따라 내 몸의 피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위기를 따라 움직이는 법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 걸 손해볼지라도 허무하게 될지라도 그분이 가르치는 그 규례와 윤례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고 깨어있는 자. 이 깨어있는 자가 고백하는 장면이 119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고백할 수도 없는 고백이에요. 종교인들, 철학자들, 이 세상의 관습과 습관을 따라 사는 자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는 자들은 이 규례와 윤례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규례와 윤례를 따라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모습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습과 습관을 더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육체가 즐거우면 영이 망합니다. 하지만 영은 풍요로워지는데 육체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진리입니다. 아멘. 몸은 피폐해지고 몸은 후폐나 영은 날로 날로 새롭다. 이 모습은 이미 선자를 통해서 족장들과 의인들과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법을 따라 행한 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의 이끄심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원한
영생인 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영생의 법 따라 행하여 온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하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한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육체의 풍성함이며 육체의 부여하며 육체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로 왔어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는 자로서 이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에 매이지 않고 또한 육체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살다가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흙으로 돌아갈 모습에 예수님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그분의 영원한 생명법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은 행한 거예요. 십자가에까지 가서 골고다에 못 박기까지 몸이 피폐해지고 후피할지라도 끊임없이 영의 성결함과 영의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몸의 위익을 쫓지 않고 육체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가 몸은 후편하 영은 새로워지는 놀라운 세계로 예수님은 눈을 감아 모든 걸 마칩니다. 이걸 알아듣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믿고 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주의 영광을 부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 끝까지 그 영혼을 시험해요. 그 생명법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시험합니다. 이래도 네가 그 생명법을 따라 살 거야? 그래도 도를 넘어서 더욱더 지나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을 더욱더 멈추지 않고 격렬하게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분의 생명법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챙기는 여러분 자신을 볼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오 나의 보호자가 아닌 내 영혼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해야지 안 됩니다 하고 거기서 주님의 법을 부인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믿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다가 나중에는 믿지 아니하였더라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거기서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사님 왜 자꾸 예수님만 얘기하십니까? 우린 예수님이 아닌데 바로 119편 1절은 완전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행위는 육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법을 따라 행한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해드린 거고 118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한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시편은 지금 행위가 완전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길로 들어선 자가 이 은혜를 따라 이 주님과 같은 형세로 화하는 자가 그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가 그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세상은 다 어둠한테 집니다. 어둠한테 삼킨 바 되고 모든 영혼은 선한 길을 걷다가 선한 길을 걷지 못합니다. 찍힌 바디니까 짓밟히니까 더 이상 선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에 닿았다 하면서 더 이상 초월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 육체의 행함으로 자신을 의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철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인간들의 의로움이 아닌 인간들의 철학이 아닌 인간들의 행위가 아닌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믿고 신뢰하여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은 행한 거예요. 인간이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진실한 길을 걷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한계가 없이 무한하거든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의지하고 자신의 영혼을 맡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그 영광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와중에도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신뢰했던 그 영광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립니다. 아멘! 예수를 얻어! 예수님은 흙으로 들어갈 자신을 버렸어요. 이렇게 손쉽게 표현할게요. 어떤 사람이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일을 이기고 싶고 네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자야 하고 짓밟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것은 생명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죄 가운데 살아야 되고 악의 깨를 쫓아야 되고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의 위익을 쫓는 언제든지 짐승처럼 돌변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깨를 쫓는 자여 죄인의 길을 쓰는 자여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리입니다. 절대 그 자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일상생활로 매일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바로 우리 깨어있는 자는 영싸움하는 자리. 깨어있는 자는 거기서 흙으로 돌아갈 자신을 버립니다. 자존심 상해도 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할 거야. 그때 그 법을 따라 행하면 무엇을 발견하냐? 자신을 성결에 이르도록 또한 거룩하도록 정결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법인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거기서 행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부터 도로 찾아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존생활은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행하면 이 생명이 영광인지 그 가르침이 온전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서 믿고 쫓아 행하면 세상에서 내 몸은 후피하고 피폐해지고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존생활은 몸이 돼가지만 영은 하나님이 성결해서 깨끗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걸 그 영혼이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믿고 행했을 때 믿고 행했을 때 거기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왜? 원한 것을 행하지 않아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악이 함께 있으므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지 않고 당장 자존상하고 마음상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 우울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법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이게 자존상하고 기분 나쁘고 더 마음상해서 더욱더 예수를 부인하며 거절해버립니다. 그 거절하는 것을 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를 꺾으사.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아버지 법을 따라 행치 못하게 할 내가 이 뼈를 봅니다. 아버지 법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뼈를 꺾는 아버지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나이다. 근데 내 몸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법을 따라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내 뼈를 꺾으실 때 나로 아버지의 생명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즐겁게 되게 하소서. 그러한 여러분 자신을 꺾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행하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아무도 그 법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 법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꺾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한 법에 순종할 때 나를 허무한 곳에 굴복케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나를 버리면서까지 행하게 할 때 주님 나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인도하심과 그분의 가르침과 이 지도가 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주님 것을 압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을 보면 수많은 재혈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 육체는 후패나 내 영은 정직한 영으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진실해지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에게 행하여 몸은 후패나 영은 성결한 영으로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어 빛으로서 주께로 돌아갈 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있고 이러한 영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다. 그래서 이 1절은 바로 행위가 완전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여호와의 법에 그 생명의 법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행위가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의 행함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를 본받으라는 말도 믿고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고 쫓는 자가 바로 완전한 행위로서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고 태초의 말씀은 모든 진리고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것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때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행위가 완전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이죠. 바로 이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럼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세우려 합니다. 사도 서신의 머리만들을 보면 그로 그 사도를 세웠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완벽한 증거입니다. 다음 절에 그걸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내 구주 예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내 주 예수,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내 주 예수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하나이다. 전심으로!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마려운 자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행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걷고 싶다면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지금 거리 갑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부터 해방되어 하늘의 영광에 오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훌륭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그와 같은 용서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구한 자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내어주고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에서 미리 정한 날. 그 정한 날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분은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하라 갑니다. 그 하나님의 옷을 구하라. 그리고 입으라. 그리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사모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한 것이 있나니 그것은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래요.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한 날입니다. 미리 정한 날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뭐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을 부르고 부른 이들을 의롭다고 의롭다는 이들을 영원하게 하리라. 이들이 바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2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위가 완전한 건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모든 걸 마쳤고요. 이게 행위가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거래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은 밝히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너희로 나를 통하여 진리를 얻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주 예수는 우리의 썩자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우리의 옷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니 그 진리의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증거할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증거할 때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옷을 입는 날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가죽옷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존재에게 입힐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그 가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며 영덕에 입힐 옷을 이미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을 입을 겁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그 가죽이요. 그리스도의 옷이요. 육체를 입고도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입고도 재앙을 이기고 육체를 입고도 죽음을 죽이고 부활한 육체를 입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 그 가죽옷을 입히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선물이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완전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않고 이 주님을 믿고 이 옷을 입고 이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한 예수님처럼 같은 용서를 하여 그 은혜를 쫓아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대해서 죽음바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길 따라 행한 주님의 도를 행한 도다. 아멘! 아멘! 이제 3절 내용을 표현하니까 예수님 모습이 보이세요? 3절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님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1, 2절의 내용대로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 예수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행하여 그분의 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음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 행하였던 주님의 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수많은 갈래길이 있지만 생명길은 하나예요. 홀로 행한 자, 내 주 예수. 여러분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에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길을 갖고 있기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삶을 여러분들은 존중하고 높여주지만 진정한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홀로 행한 자. 그 길만이 참된 길이요. 그 길만이 진짜 길입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않고 악의 깨인을 쫓아 죄인에게 죄를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불의를 행치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하도다. 예수 안에 거하여 그런 말미암아 행하도다. 예수님 오죠! 환영이야! 환영이 최다! 3절은 바로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예요.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자존심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그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온전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자존심상에서, 마음이 상해서 남을 대할 때 화를 내거나 내가 보는 거나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분명히 불의를 행하거나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악이 나를 주도하지 않도록 내 주 예수여 나를 도와줘서 이 악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영원한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악을 몰아내고 나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어 내 영혼으로 자신을 얻게 만듭니다. 내 영혼 속에 나를 품고자 하는 여호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이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땅에 응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왜? 주님의 도를 행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요, 사람이 되어 진리를 따라 행하였던 그 가죽옷을,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거하여, 주 예수 안은 뭐예요? 홀로 행한 자가 그분이에요.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모든 진리는 예수를 가르쳐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 그 진리로 행하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 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불의를 행치 않고 주의 도를 행한도다. 그분이 행하신 이 생명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 생명을 주러 오셨고 또한 그 생명을 알게 된 나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나와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누가 끊으리요? 탈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천사나 높이나 깊으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도다.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굳건하게 이 믿음의 세울자를 하나님 잡고 계시느니라. 영화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도 하나님의 명을 따른 것처럼 우리 또한 육체를 입고도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그 명도를 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누구와 같은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모든 악이 일어날 것을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악을 초월하고 그 육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였던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모습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옷인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도 영원한 구원의 옷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고 이제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에서 공경치 않는 그런 불행막심한 자식이 되지 않고 2000년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진짜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이 세대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영광! 그러므로 4절로 말합니다.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님의 법도를, 생명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근실히 지키게 명하셨나이다. 우리로 주님의 도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그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가르침대로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2000년 사도 바울이 내 몸은 제법을 섬기고 있고 내 몸은 사망의 멤버 되었다. 그리고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근실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이 모습만 봐도 우리 구주 예수님과 눈에 보이시죠?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생명부터 차
행할 수 있도록 내 길을 굳이 청하사 주님의 윤례를 지키옵소서. 아멘. 내 길을 굳이 정하는 날. 여러분들이 원터나 원치 않든 생명길 하나예요. 주님 우리를 살려야 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부활시켜 영원한 자신 앞에 있을 수 있게 해야 돼. 이 길은 네가 정할 수 없어. 주님이 정해야 돼. 그래서 이 시평이라는 이 은혜를 깨닫기에 주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그렇게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 길을 굳이 청하사 나로 주님의 윤례를 그 영원한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지키옵소서. 내가 그렇게 지켜 행할 수가 없기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시평 기자는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법도를 행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법도를 행하지 못한 나를 꺾고 아버지 법도를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사 정말 창조되고 정직한 영으로서 새롭게 되어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구하는 구절들이다. 이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없게 그렇게 되게 하라고 구했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와서 그 몸을 입고 그렇게 되게 하는 일을 이루었고 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주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내 주 예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했고 이들은 구하였고 이천도 예수님은 그 구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하여 이루신 그 말씀은 자신을 내어주어 이 소원들을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님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자 할 때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덕을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 보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로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없어. 아멘!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의 법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자존심 상함으로 아버지 법을 지킴으로 자존심 상하는 내 자신을 지키고자 아버지의 계명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나를 부끄러워하리이다. 주님의 가르치기와 주님의 거룩한 명은 나의 영원한 영광이요 나의 영원한 명이와 명성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이다. 내가 아버지의 법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이게 바로 끼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절을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의로운 심판의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법을 따라 행하게 하는 아버지의 법에 아버지의 이끄시는 그 은혜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꾸짖어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판단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꾸지람이 들을 때 정직한 자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많은 걸 깨달아. 그래서 아버지의 의로운 판단에서는 여러분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이 생명을 따라 이 영원한 영광을 따라 살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왜 죽게는 생명을 줬냐? 왜 너를 망치 않을 곳을 줬냐? 이 가르침대로 살라. 그러면 영원하리라. 이 가르침대로 행하라. 그러면 세상 것은 이를지라도 네 영혼 풍성함을 얻을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이다. 주님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할 때 공의로서, 공평으로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의로운 판단을 주님께 보여야 돼요. 우리한테는 의로운 판단이 없어요. 남들은 죄인들을 보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지 않고 그 영혼을 대하네요. 주님의 판단은 죄인의 집에 거하네요. 주님의 그 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배울 때입니다. 이 법을 증거하고 이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영혼이 8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주님의 생명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수님 오죠. 이 법을 지킴으로 자존심 상하고 이 법을 지키느라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법을 지키느라고 많은 걸 잃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며 모든 걸 버려가면서 내가 당신으로 이 땅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째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시나니까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원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리에 유익을 따지며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럽니까? 판단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교만한 자리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보다 죽음을 넘기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은 표현해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 두렵나이다. 사도바울은 쓰임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지금 시편 기자도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법을 지켜오리니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정한 길에 내가 굳게 서서 지켜 행하오리오니 이 법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리오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아버지 법을 지켜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지켜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주 버리지 말아달래. 주님이 이렇게 나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할 길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을 시간 없어요. 아니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자신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야, 이 사람아 이 법을 지킨 자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야 어찌 되겠느냐? 말씀 제대로 듣는다는 생명 볼 거예요. 이제 그 한심한 곳에서 나와서 진정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네가 나한테 감히 이래? 이런 한심한 자리에 자신을 앉히지 않아요. 진정한 진리를 따라 행한 자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를 향해서 멈추고 자기의 허물을 덮고 자기를 허물 속에서 건져내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걸 멈출까 봐. 왜? 이미 온전함을 얻었담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걸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는 계속 자기를 쫓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쓰임받다 그리고 주님부터 버림받을까 봐 그 거룩함을 따라 내가 행하지 못한 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자가 교만한 자를 앉을 시간 있어요? 잘난 척한 자를 앉을 시간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의 법은 누구를 막론하건 공평하고 공의롭고 참담한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말씀대로 안 하려고 그래. 마음에 안 들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때 꺾어야 되는 거야. 그때 행할 때가 깨어있는 자야. 그리고 남보다 귀로 들은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고 깨달아서 그대를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꽉 잡아주사 정말 주님의 의로운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세워줘서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는 것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좀 나이다.